설이 넌 왜 그렇게 무술을 배우려는 것이냐?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촌수도 셀 수 없이 먼 친척 집에 양녀로 들어왔습니다. 길러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굳이 절 데려오신 이유를 너무도 잘 압니다. 고관대작의 첩실로 보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겠지요. 전 손 놓고 팔려가긴 싫습니다. 무예를 배워서 제 몸뚱인 제가 지킬 것입니다. 지금 실력으론 택도 없다. 이걸로 여길 찌르거라. 네? 네 몸을 지키고 싶다며 한 번에 해야 한다. 절대로 흔들려선 안 돼. 이런 것도 못하면서 뭘 어쩌겠다고. 포기해라. 너무하십니다. 차라리 사람을 고용해.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이미 계약한 놈을 쓰면 되지. 네? 나를 고용하거라. 내가 너를 지켜주마, 설이야. 왜 언니? 손 좀. 이건 무슨 꽃입니까? 이승에서도 피고 저승에서도 핀다는 성남꽃이다. 이승이든 저승이든 널 지키겠다는 내 다짐이야.